정말 우리가 사귀는 거에서 제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응. 아이, 이 말만! 말만이었어! 이 기계! 이거 이런 쌍꽃이 있네. 자, 한번. 어서오세요. 어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민이.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 더 이뻐지는 것 같아. 미모에 물이 올랐어. 이렇게 그냥 턱 찍으면 그냥 미모 팍 터질 것 같은데. 다 선배님을 대를 이어서. 네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서울을 뻔했어. 지금 이제 지민이가. 지민이가 30. 아홉. 29? 30. 왜 이래. 왜 이렇게. 평소대로 해요, 선배님. 네가 벌써 서른아홉이야? 네, 서른아홉이에요. 미쳤다리. 꼬꼬물한 프로그램 좋아해? 좋아해요. 듣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비싼 짝퉁이야. 코꼬무라고 해서 코미디언들이 꼬리를 무는 이야기. 봤습니다. 지난번에 장도연이 너를 지목하더라고. 그래요?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개그우먼. 아하. 내가 오늘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금지된 사랑 이야기야. 금지된 사랑이요? 옛날에 그... 개그 쪽에 굉장히 자타공인 미모의 여자가 한 명 있었지. 예전에요. 어디든 그 여자한테 환심을 살려는 남자 연예인들이 진짜 많았어. 근데 이 개그우먼의 정체가 뭔지 아니? 약간 모질러. 약간 떨어져. 좋다는 남자가 굉장히 많았거든. 네. 근데 그 좋다는 남자를 다 뿌리치고 정말 나이가 좀 있고 문제가 좀 있는 개그맨을 좋아한 거야. 사업할 때 다 많이 말아먹고 네. 후배들 챙긴다고 술 너무 돈 모은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자유분방한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런 남자를 사랑하게 된 바보 같은 사랑, 금지된 사랑, 해선 안 된 사랑, 말리고 싶은 사랑. 잠시 타임. 제 살아온 길이랑 너무 비슷해서 제 얘기 같긴 한데. 너는 요즘 개그맨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 개그맨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얘기는 바로 내 얘기인 거지. 따라가고 있는. 왜 너무 비슷한데요? 약간 지금 느낌 있지? 평행이론 같은데? 너한테 똑같이 동시에 너네 뭐야? 놀래갖고 문자 보낸 거 기억나지? 네. 근데 준호가 형님과 누님이 저희들의 로망입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들은 분명히 쇼인도 부부일 거다. 안 친한 척, 금술이 좋지 않은 척 하는 쇼인도 부부다. 사실은 원래는 좋다. 사이가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이 이봉원 선배의 웃긴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언짢아하실 때도 있으시고 언짢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건 어떤 애증 같은? 내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건 싫어. 저는 좋던데. 저는 누가 김준호 욕하면 재밌던데. 그 김준호가 그 김준호지? 아 그럼요. 이제 제 조카도 알아요. 조카가 몇 살인데? 8살. 이제 8살 된 조카도? 근데 나는 이제 걱정되는 거지. 공개 연애를 하면 이 정도면 거의 10만 안 올렸지. 그런 분위기라 나는 걱정이 돼. 왜 공개를 했어? 공개한 게 아니라 공개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들켜갖고. 너희들 몰래 도찰이 있었던 거야? 그 정도로 유명하진 않아서 기자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이렇게 얘기가 흘러서 내일 터트릴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까지 우리를 되게 숨겨준 기자 한 분이 계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밝히게 되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그 기자님한테 저희가 강제로 오늘 써주세요. 그래서 예쁘게 써달라고.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게 분명히 어뢰설인데 이 유튜브, 이 거짓 유튜브들. 내가 쌍둥이를 임신해? 내가? 쌍둥이 임신해? 제가 쌍둥이를 진짜로? 임신했는데 왜? 쌍둥이를 임신해서 곧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 임박설. 사실은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이상한 유튜브들이 많아. 조회수 억울하려고. 이거는 이상한 유튜브 아니죠? 이거는 정통 명문. 저희 미선인파 사발은 팩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근데 또 그게 있다? 이제 우리 연예인 부부잖아. 어딜 가도 그거를 얘기를 해. 저 지금 여기 왔는데도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어딜 가도 얘기하는데. 어딜 가도 얘기해. 평생 따라다녀. 좋게 이제 결말이 지어지면 꼬리까지 되면은 다행인데 선배님이 지금 결혼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혼자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해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아니 결혼 이런 거 말고
헐리우드 배우처럼 생활하자. 이왕 까발려진 거 재밌게 다 털고 헤어지면 그냥 헤어졌다 얘기하고 뭐 숨기는 게 생각해보면 더 꼴뵈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시원하게 만난다고 해서 꼭 결혼까지 이루어지리란 법은 만나봐. 떠밀려 결혼하지 마. 아니 사람이 살면서 연애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랑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왜 마치 결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맞아. 난 이 결혼 반대. 반대라고요? 반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반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 저를 소중히 다뤄주는 건 좋은데 왜 반대를 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이래 아까워. 아 그거는 물론 미안하다만 선배님 기억나시죠? 뭐 얼마 전에 지혜 선배랑 넷이 준우 선배랑 넷이 골프 치는데 지금 이 얘기를 준우 앞에서 못하지만이라고 하셨지만 골프 치는 4시간 반 내내 얘기하셨어. 시민아 너무 아까워. 나는 준우를 사랑해. 아니, 그 얘기도 하셨어 계속. 난 네가 사랑하지만 준우를 사랑해. 너는 남자로서 걔가 과연 남편으로서 가정적으로 왜냐면 너무 이봉훈 같아.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서 너무 좋은 아이고 남자로서 너무 멋지고 리더십 있고 지금 과연 결혼해서 남편으로서는 어떨까 상상을 해보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랑 준호랑 친했잖아. 요새 나랑 안 놀고 애 아빠랑 놀더라고. 맞아요. 다음 주에 둘이 또 골프 가요. 달력에 하나씩 봉이 써 있어요. 어쨌든 결혼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거 갖고 우리가 서로 상처받지 말자는 얘기지. 결혼하고 헤어져도 저는 한 번밖에 안 헤어진 거라서 제가 남는 자니까요. 그러네. 손해 볼 거 하나도 없네. 나도 아직 한 번도 안 했어. 축하드려요. 많이 남아있어. 지금 데뷔한 지 몇 년 됐지? 7, 8년 된 거 같아요. 벌써. 동기가 누구지? 박나래, 쌍둥이, 동재관, 동경원이. 코미디언으로서, 희근으로서 너의 커리어는 만족해? 아직 만족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선배님 혹시 되게 만족하세요? 방송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데 희극인으로서는 만족감이 없지. 왜냐면 못 웃기니까. 아 왜? 선배님이 롤모델인 개그우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웃기니? 웃겨요. 나는 그냥 강한 핵폭탄급 뭐가 없었어. 선풍산부인 것도 그거는... 너무 웃겼고. 근데 자 선풍산부인과 내가 웃기지 않아서 미달이와 미달이 아빠가 웃겼지. 나는 받쳐주는 역할이었어. 그들을 받아주는 그 짜증난 얼굴이 웃겼어요. 그게 없었으면 그들이 안 살았지. 넌 어때? 코미디언으로서의 커리어는 만족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캐릭터는 아시겠지만 받쳐주는 역할에 머무는 친구들이 꽤 많잖아요. 받쳐주는 역할부터 내가 웃기는 걸 해보고 싶어하고 캐릭터를 짜서 개콘을 했거든요. 그게 9시쯤 뉴스라는 그 무식한 코너인데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웃기는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하. 무대 위에서. 네. 처음으로 그 캐릭터를 짜서 무대 위에서 했는데 빵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NG가 났어요. 당황해서? 당황해서. 처음 웃었으니까 사람들. 생각보다 내가 웃기네 이러니까. 난 깔아주기만 했었는데 웃겼어? 그 NG조차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본 것 같아요. 해갈게요. 뭐 네,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뭐 유행어도 한번 남겨보고.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근데 사실은 무슨 뭐 코미디언 이 김지민보다는 자꾸 뭐 열애나 이런 그쪽으로만 자꾸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화제가 그러니까요.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속상할 것 같은데? 되게 속상한 게 제가 되게 많이 사귄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딱 두 번인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먼저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치 주변에서. 주변에서 얘기 꺼내고 이런 방송이나 예능하고 코미디 하면서 소개를 했던 적 있었어? 많죠. 저는 신인 때에 잘 나가는 연예인이 평생 받을 악플을 거의 다 받아본 것 같아요. 옛날 폰에 보면은 캡처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언젠간 신고해야지. 예를 들면 개그우먼인데 왜 화장하고 나와? 개그우먼인데 왜 예쁜 척만 해? 쟤는 개그우먼인데 한 번도 안 못 웃겨. 부터 시작해서 가족욕부터 시작해서 제 성형 괴물이다. 진짜? 저도 제 개그를 해서 웃겨서 뽑혔다고 자부하고 자랑스러워 했는데 너무 그런 데만 초점 맞춰지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치, 예쁜 역할만 자꾸 시킬 그치.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또 악플까지 달리니까 와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성격이 다행인 게 막 열받다가 또 딴 거 집중 하나 하면 바로 잊어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 금방이죠. 넌 누구랑 살아도 잘 살 것 같아. 잘 잊어버린다는 거 굉장히 장점이거든. 아! 동해 집 짓다면서. 동해 집도 저었고. 네가 벌어서 부모님 집을 지어드렸어? 네, 엄마 집을 지어드렸죠. 얼마 전에 네가 직접 공구사다 창고를 하나 지었다며? 네, 조립으로 다시 신청을 해왔고
제가 다 반나절 동안 참고. 야, 그럼 반전이야.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거든. 저는 진짜 오래 산, 혼자 오래 살아갖고 예전에 전동 드릴까지 있었고. 그 네가 드릴을 다 해가지고 그 조립을 다 해. 그런 게 네 키만 한 걸? 그쵸. 다 혼자 등 갈고. 어제는 화장실 환풍구도 제가 갈았고. 진짜? 집에 있는 인테리어 매립 등도 다 제가 하고. 페인트칠 같은 것도 네가 하고? 그럼요. 그럼 거의 결혼해서도 네가 다 할 것 같은데?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바카스병 하나도 못 따갖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가 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줘요. 근데 집에서는 나도 내가 다 해. 왜 나랑 비슷해. 페인트칠도 내가 다 하고 샤워기도 내가 다 바꾸고 싹 다 했어. 너 저축왕도 받았었다며? 대통령 선물. 아니 얼마나 벌면? 아니 그게 금액이랑 상관없어요. 그럼 얼마나 모으면 대통령상을 받아? 금액 뭐 얼마큼 모은 거 상관없이 꾸준히 저축한 돈으로 딴 짓을 안 하거나 큰 돈을 빼서 뭐 주식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갖고 은행에서 우리한테는 너무 고마운 고객인데 내가 네 지인이라면 너는 호구라고. 헛돈 짓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돈을 왜 안 굴리냐 이거죠.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계속 넣어놓고 가만 놔두냐. 제가 놔둔 이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놔둔 거거든요. 아 그냥 무조건 그냥 통장에 넣어놓는 거야. 그쵸. 근데 너는 무슨 내가 보기에는 사치를 부리는 것도 없고 널 위해 쓰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옷? 옷도 내가 보기엔 막 명품 사고 이렇게 화려한 건 많이 안 사는 것 같은데? 옷은 저는 약간 나름의 그 플렉스가 있어갖고 명품 티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안에 레벨만 명품 이런 거. 이제 제가 이렇게 돈 많이 모아서 좀 알뜰하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주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돈을 진짜 잘 쓰거든요. 계산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네. 대신 그렇게 할 때 리액션이 와야 돼요. 약간 꼰대기 집이 있어서. 너무 잘 먹었어 언니. 근데 내가 쌌는데 다들 당연하게 나가요. 그럼 며칠 내내 삐져있어. 내가 쌌는데 생색 내는 거 좋아하는구나. 알아주길 바라고. 남자친구도 굉장히 밥 잘 살고 돈 잘 쓰는 걸 알고 둘이 있는데 둘이 그건 너무 비슷해. 집안 거덜나겠는데? 내가 낼게 내가 낼게가 다른 집안끼리 해야 되잖아. 우리 둘이 하고 있어.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모습은 되게 여성스러운데 완전 털털하고 남자 같아서 사람 낚시 겪어봐야 알고. 이쁜 아이가 이쁜 척 안 해서 좋아. 그 없어. 지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코미디언은 누구야? 네가 생각할 때 제일 웃기다 생각하는 코미디언. 제일 좋아하는 선배님. 인간적인 거 말고. 아 인간적인 거 말고. 코미디언으로서 희극인으로서 이 사람 정말 재밌구나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제가 진짜 좋아해서 그 사람 숨소리만 들어도 웃겼던 분이 계신데 조혜란 선배님. 인정. 너무 웃겨요. 아예 일면식도 없었어요. 만난 적이 없었어요. 아 진짜? 네, 원래도 좋아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어디서 몰래 받아서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가 나 그렇게 좋아한다며 알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전화 받자마자 네 선배님 하니까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너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근데 선배들은 그런 후배가 있으면 굉장히 감동받아. 아니 얼마 전에 같이 이제 볼을 치러 나갔는데 그냥 삶이 웃기신 게 아, 그냥 웃겨. 김준우 씨가 그 이제 퍼터에서 볼을 못 넣게 하려고 그 빗대에서 매달려서 골룸을 하시더라고. 못 넣게 하려고. 지민이가 그러면 다음 타자로 혜련이를 지목하려나?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콧구멍은 조혜련 한번 나와줘라.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선배가 되고 싶어? 남들이 저를 대할 때 안 부담스러운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어른들은 뭐냐면 뭘 바라고 저한테 다가오거나 부탁 많이 하거나 그 사람이 연락 오면 두렵거나 뭐 또 뭔 얘기를 하려고 근데 그런 어른들을 지금도 너무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매번 그래요. 이 사람처럼만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미선입 편습을 출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괜히 미안하다는 이건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때 꼬부장이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 탐지기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거 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지? 처음 봤어요. 진실의 피라고 로마의 감이 있어. 이게 로마 거예요? 아니 그거는 내가 한번 해볼게. 당신은 이쁩니까? 네. 이거는 나는 스스로 내가 진짜로 기계가 나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야? 기계가 당신은 이쁘지 않습니다 하고 이 기분 나쁜 건 뭐야 이거? 이거 아주 이런 쌍꽃이 있나? 자 한번 지민이자 한번 해보자. 분명히 원했다고 했지? 그럼요. 미선 임파서블 섭외 전화를 피하고 싶었다.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오! 잠깐만, 기계가. 그 아까 진짜 못생겼다. 그럼 아까 진짜 못생겼다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워너비 부부가 봉헌 미선이라는 말은 사실이다. Yes. 너 방송용으로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야? 어, 사인표 신으라는 그럼 네가 나한테 질문 네. 한번 해봐봐. 어, 정말 우리가 사귀는 거에서 제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지민이 아깝다? 김지민이 아깝다. 아이, 이 내가 김주 좋아할 때부터 알아봤어. 말만! 말만이었어. 이 기계 왜 이렇게 나한테 아니 왜 이 기계 나한테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아니야, 네가 아깝다고 내가 분명히 생각했다니까. 말뿐이야. 이제 하나만 더 해보자. 이상하네, 이 기계가 나한테 굉장히 비협조적이네. 이 기계 갖다 버려야겠네. 결혼을 하면 사회를 유재석, 박미선 둘 중에 누구를 할 것인지. 오, 두 분 다 해주시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박미선. 빼도 돼요? 유재석! 유재석이 최고야! 제발 해주세요! 야, 이거 재밌다. 와. 하루 종일 놀겠는데? 나는 황혼 이혼하고 싶다. 아니. 절대, 아니 절대? 절대. 끝까지 잘 살아야지. 너무 심해! 너무 심해! 거짓부렁이네! 너무 심해! 자, 하여튼 오늘 미선이 펄서블 코코모의 우리 김지민 후배가 나와서 오늘 약간 좀 못다한 얘기 있나? 못다한 얘기는 뭐 나중에 따로 더 비방용이니 비방용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 하고 사실 오늘 또 비방 조금만 있었던 것 같은데 황혼 이혼은 꼭 나가야겠니? 오늘 어땠어? 저는 개그우먼 선배님들 만나는 게 되게 좋은 게 의지가 돼요. 든든해요. 연예계 중에서도 어떤 분야들이 많지만 선배님들과의 끈끈한 우정을 이렇게까지 오래 이어오는 걸 많이 못 봐서 그 원동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로에 섰을 때도 있었는데 선배님 만나니까 또 아, 확고한 그런 생각이 또 생기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버티고 많이 할게.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니들이 그 길로 오면 되잖아. 재밌게 살자 우리. 네. 우리 오늘 코코모 다음 그러면 지목하는 골룸 선배님 가겠습니다. 골룸 조혜련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인사드릴게요. 고마워.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근데 얘가 심한 거짓말을 했을 때 더 많이 깨무는 거야. 나는 미사님 퍼셉을 계속 하고 싶다. 어, 말도 안 돼. 얘 이상해. 나 계속 하고 싶다고. 혼자 사는 거 아니었어.